아, 임자, 나 저기 물 좀 가줄란가? 아, 뭐대? 아, 물 좀 주... 왜? 아, 나 어디 가버렸는가? 당신 그딴 식으로 글 쓸 끼가? 쓰다 맥히면 무조건 아미락하면 그 말가. 당신 그리 아이디어가 없나? 내가 하나 써줄까? 어쭈. 와! 제이야! 제이야꺼! 어? 그 아저씨 그렇게 죽으면 그 마누라 그 아아 새끼들 어찌 살 낀데? 생각을 좀 하고 그럴 쓰란 말이다, 생각을! 누구? 부산 팬클럽 회장. 아, 야, 별게 다 있네. 이번에 임원 한 명이 아버지한테 머리 쥐어뜯기 갖고 미국으로 쫓겨났어요. 그거 알지요?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때 부모님한테는 500원짜리 주화 사드리고 강태한테는 300만 원짜리 이바지 음식 했었던 대연동의 칠엄 마누라님. 결국은 그 일이 아버지한테 들키갖고 머리 지 뜯기고 코피 터지고 옥수수 3개 틀리갖고 미국으로 쫓겨났습니다. 그래서 그 임원 자리 하나가 빕니다. 오! 어차피 오늘 클럽 HOT 부산 회원들 다 모였으니까 이 자리에서 한 명 뽑을 깁니다. 자, 원래 임원은 투표로 뽑는 건데요. 이번에는 이 회장의 재량으로 이 중에서 가장 오빠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, 그 사람을 뽑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얼마나 오빠를 사랑하는지,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는지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. 저는 강타 집 앞에 한 달 동안 텐트 치고 살았어요. 팬으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바로 저런 스토커 짓입니다. 탈락. 저요. 언니 저. 저는요. 대학 면접 날이랑 콘서트랑 요래 딱 겹치가 대학 딱 포기하고 콘서트 보러 갔습니다. 대학 가서 더욱더 전도를 했어야죠. 탈락. 니꺼 먹고? 아, 저는 오빠들이 사랑의 리퀘스트에 나온 이후로 기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한 달에 만 원씩 유니세프에 기부도 했습니다. 자, 다들 박수! 진짜 정말 팬으로서 그런 좋은 이미지 너무 좋습니다. 앞으로 봉사활동에 더욱더 전념해 주이소. 탈락. 저요! 아니 저! 아니 저요! 그래. 아니 니 그 뭐야 GPG 가다마이. 실은 우리 언니의 남자친구의 누나가 HOT 컷이라 얘. 진짜? 진짜라 얘. 쓸 수 있어요.